이제 그 100m에서 사실 0.03초 차이로 4등을. 그럼 독일어로 소개하는 거 해주세요. 갑자기 슈빈레어를. 무슨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전 수영선수, 현 수영 강사. 이제 미래에는 또 무언가를 하게 될 정우희라고 합니다. 수영선수였다고 네네.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저는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었고요. 종목은 이제 평영 100, 200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네. 100, 200할 때, 장거리잖아요. 그쵸. 평영으로 좋은 성적 냈을 때 언제 있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국 소년체전에서 평영 200m에서 이제 2위까지 입상을 했었고요. 100m에서 사실 0.03초 차이로 가슴 아픈 또 4등을 하는 바람에 이제 네. 조금 아쉬운 기억이긴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기록이 잘 나와서 만족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감독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혼을 내셨던, 너무 아쉬우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뭐 터치를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만 잘했어도 3등이 될수 있었을 텐데. 아쉽대요. 외모도 아쉽대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랬니잖아요. 사실 저는 전국대회에서 막 1등을 거의 안 해봤었어요. 못 해본 거죠. 왜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 동기가 수연이랑 달의였었어요. 백수연 선수랑 그렇죠. 정달의 선수.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1위는 많이 해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2등, 3등은 되게 많이 했었던.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실업팀을 가야 할지 대학을 가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실업팀을 가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국가대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미련 때문에 네. 도전을 했지만, 사실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는 하지만. 네, 그래서 오산시청에서 2년 정도 수영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죠. 실업팀을 갔으면 대학교를 늦게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당시엔 또 같이 가는 게안 됐었기도 맞아요, 맞아요. 했었고, 요즘엔 너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엔 되지만 그때는 안 됐었고, 2년 정도 후에 가게 됐는데 네. 좀 조급함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조급함이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있었긴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대학 생활에 더 매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 나이로 대학교를 갔다고 한다면 아마 펑펑 놀지 않았을까. 저처럼. 부어라. 네,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학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또제 나름대로의 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놀라웠던 것도 하나가 있는데, 우희 씨는 수영 선수였잖아요. 네. 복수 전공을 다른 걸로 했다고 그쵸,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독일어를 하게 됐어요? 되게 심오한 뜻을 가지고 독일어를 한건 아니고, 이제 예전에 유럽 여행 갔었을 때, 아, 되게 독일이란 나라가 좋다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저희 학과 공부를 하면서 그 생활 체육에 독일이 되게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이거를 엮어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독일어를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 언어 같은 거를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학교에서 어차피 돈 내고 학교 다니는데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독일어로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갑자기 그럼 가뿐토. 모든 건다 갑자기예요. 목이 타면 한잔 마시고 하던가. 알겠습니다. 네. 짠. 할로. Ich bin Uhi. Ich war vorhin bis 21 Jahren Schwimmerin. Danach habe ich. 독일이 수영도 좀 선진화가 되어 있나요? 그쵸, 그쵸. 제가 되게 놀랐었던 게,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수영 수업을 한번 들었었는데, 사실 저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는 정말 저희 동기애들이 수영을 더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주는 식의 그런 수업이었는데, 제가 거길 딱 갔는데 1학년 수업이었어요. 1학년 수업인데 정말 다 잘하는 거예요,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때부터 그 라이프가드를 딴다고 중학교 하더라고요. 때요? 네.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수영을 못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생존 수영이 의무화가 돼서 많이 이제 안전에 대한 게 많이 생기긴 했지만, 네. 수영을 떠나서 그 생활 체육의 선진화는 선진화가 되어 맞아요. 있네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서 이제 독일에서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 싶어서 거기 이제 찾아보니까 대학교 내에서 라이프가드를 다딸 수가 있더라고요. 과정이 어렵진 않아요?
물론 과정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언어가 큰 장벽이죠. 네. 언어만 된다고 하시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많이 따거든요. 응급처치 자격증을 다 그냥 뭐 학생도 있었고 아저씨 아줌마 다 이렇게 정말 제 각각에서 모이신 분들이 그냥 정말 그냥 따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라이프가드가 사실 좀 비싼 편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훨씬 저렴하던가요? 되게 저렴했어요. 한국에서는 뭐 20만원? 거기서는 정말 한 5만원? 뭐 이쯤에 땄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되게 저렴하구나 생각했었어요. 우희 씨는 다시 결정을 해야게 돼도 독일에 갈 건가요? 네. 저는 갈 것 같아요. 일단 학비도 너무 쌌고 여러모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의 그런 문화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서 되게 경험에 많이 남아요. 물론 독일어는 많이 안 남았지만.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고 정말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가셨고 그쵸.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게 도움이 되던가요? 그 타이틀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의 도움이 되었던 거는 정말 자소서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정도? 무거운 한 줄이네요. 그런 거 외에는 생각보다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장에서 밤낮 훈련하고 새벽부터 그쵸. 저녁까지 거의 수영에 매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맞아요. 않는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되게 안타깝고 이제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수영에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시고 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거는 맞겠고요. 네. 최선은 다하되 내가 나중에 뭔가 할 거를 또 만들어 놓는 게 그쵸, 좋다. 그쵸. 왜냐면 수영 선수로 정말 50살, 60살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이 씨를 모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수영을 많이 오래 했어요. 그러면 수영을 그만뒀을 때 그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나는 늦었지만 혹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독일어를 선택을 하셨고 그쵸. 독일을 가셨고 선진화를 또 경험하셨고 이걸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게 뭐 모르겠어요. 요새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쵸. 그래도 준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이 씨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어머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수영하는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